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시중에 풀렸는데요. 10% 싼 가격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차익을 노리고 소위 현금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지역화폐인 누비전입니다. 지난 2019년 100억 발행했던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1,700억, 올해도 무려 2,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종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처럼 온라인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면서 한 사람당 사용 금액도 그만큼 늘었는데요. 소비자로서는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로서도 소비 촉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창원시가 지역 화폐 누비전 사용을 점검해봤습니다. 적발된 이 김밥집의 경우 하루에 수백만 원씩 누비전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가족들 혹은 지인이 구입한 누비전을 매출로 속이고 차액 10% 이득을 취한 것인데 지역 화폐로 소위 말하는 현금깡을 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업소 8곳, 4,600만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매달 연속해서 구매하는 개인들과 통상적인 금액 이상으로 과도하게 한 거래액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맹점,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할인 부분은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적으로 15조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발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환전 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